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의 폭우 난전에 왔습니다. 근데 배가 12시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12시 배 들어오면은 여기 난전에 수산물 시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난전 구경 한번 하시죠. 안나고 어디 하세요? 15분이면 몇 개 안 넘어가요? 이건 얼마예요, 돌기는? 15,000원. 이거로 25,000원 손질해 주고. 이거 안 하고 레스토랑에 먹는 거예요? 뭐 드시는데요? 삼겹살만. 빼드셔도 되고, 해외라는 거를 삼겹살하고 뭐 드시는 거는 이거. 얼마예요? 6만원짜리요, 6만원짜리. 지금 이제 이게 배가 살아 있죠? 네, 살아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름이꺼. 여성지도꺼. 근데 이거 대포 저기 하는 야, 살아서 팔팔 뛰는 새우가 지금 막 들어오네요. 이게 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눌러줘, 우리 아까 나오세요. 예. 사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새우가 들어옵니다. 아름이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옵니다. 아름이네. 또 지금 들어와요. 이리 들어오세요. 일로. 아름이네. 지금 새우 받기 시작하네요. 야,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새우 사도들 오셔가지고. 아름이네. 1차로 지금 들어왔어요. 새우가 물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머니 나오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새우가 막 들어왔는데 다섯 개. 야, 이게 얼마예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야, 새우가 이렇게 살아서 팔팔 뜁니다. 오늘에 지금 방금 들어온 6만 원이요. 방금 들어온 새우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 5만 원. 6만 원. 이거는 얼마인데요? 똑같이 6만 원. 다 6만 원. 이거 알 4kg 한 마리에 6만 원. 이게 알이 있나? 지금 알이 있으면 못 잡아요. 알은 없죠. 살이죠. 알이 있으면 못 잡아요. 새우 좀 있으면 알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새우는 알이 있으면 안 됩니다. 6만 원이요? 저 어쩐데 6만 원이요? 한 마리에 6만 원. 한 마리에 살아서 이렇게 팔팔 뛰어요. 얘 이분은 지금 4마리 5마리. 어머니 소금 해주세요. 곳에 지금 새우와 전쟁. 야. 엄마 달아요? 한 마리 6만 원. 난리예요. 여기는 딴집인데도. 다 6만 원. 이거 내 말 진짜 빨리 와. 몇 마리요? 몰라요. 5만 원, 6만 원 얘기하시는데? 통화 중이라서. 아줌마, 안 나오고. 어디 하세요? 15분이면 몇 개 안 나가요? 이건 얼마예요, 돌기는? 15,000원. 이거로 25,000원 손질해 주고. 4만 원. 이거 안 하고 레스토랑에 먹는 거예요?
뭐 드시는 거예요? 삼겹살 맞아. 왜 드셔도 되고, 왜 이러는 거를 삼마로 뭐 드시는 거는 이거. 얼마예요? 6만원짜리요, 6만원짜리. 해삼이 오늘은 많이 나왔네. 사장님만 막으시고 싶다. 해삼은 얼마예요? 요런 2만원. 요런 거는 15,000원이에요. 당근에. 자연산. 새우를 이렇게 젖으로 해가지고 파네. 이건 얼마예요? 담아놓은 거는? 4만원. 아. 무조건 5만원. 5만원. 4만원. 갑오징어는 얼마예요? 3만원. 3만원. 아구 만원 같아요. 만원이나. 아구는 만원. 새우가 이제 다 젖으로 나오네. 새우가 없어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요것도 보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요거 주세요.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걸로? 예. 이건 얼마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는 하나, 하나, 이건 5만 원. 아줌마, 비닐 하나만 하나만 얻어. 4만 원. 5만 원. 너 갖고 가? 이게 없어요, 새우? 이거 뿌리야? 와, 지금 막 들어온 돌개가. 와, 막기 나간다, 막기 나가. 괜찮아, 괜찮아. 그냥 놔두면 안 풀려. 이거 근데. 키로에 만 원. 어머나. 어머, 키에 다니는 거 봐. 키로에 만 원이래요, 만 원. 이거 다 나가네요. 정말 새우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새우가 올해 아직도 새우를 사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새우가 지금 6만원입니다. 무조건 6만원. 이야, 새우값이 너무 비쌉니다. 오늘도 잔수TV에서 서래포구 남전어시장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